안녕하세요. 포세븐의 워낙만 장기입니다. 이번 시간은 148회 방송이고요. 오늘은 제가 지금 두 번의 대국을 했는데 이 앞전 대국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. 첫 번째에서는 연결말을 만나서 작살났고요. 그 다음 147회 대국에서는 귀마를 만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지금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이라서 요번 대국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, 승패 마진을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148회 방송 지금 시작할게요. 한이네요. 워낙마 대 워낙마라. 주도권 상으로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먹는다. 안 먹네요. 아, 실수네요. 아. 아, 실수입니다, 이건. 명백한 실수고요. 아, 안타깝습니다, 지금. 매우 안타깝습니다. 치울게요.
주도록 하겠습니다. 수익 끝내버려야 되겠네요, 이거는. 아, 제가 졌네요. 아, 한수 차이. 검토 한번 해볼게요. 좀 급하게 두긴 했는데, 뭐 되게 빨리 끝나서 10분도 안 걸렸는데. 이게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좀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. 판이어가지고 일단 가둬 놓고요. 여기에서도 이걸 먹으면서 저 이게 이렇게 먹게 되면 장기가 상대가 꼬여요. 이 포를 뭐 어떻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잖아요. 나오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꼬이네요. 여기까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마가 두개 있다는 걸 착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어간 게 되게 이거는 그냥 자폭이거든요. 자폭이잖아요. 네, 그냥 여기에서는 저렇게 둘게 아니라 아까 들리고 있던 네.
이런 수를 말을 바꾸는 수를 둔다거나 못 올라오잖아요. 이런 수를 뒀어야 되는데, 저한 수는 되게 컸어요. 저한테 되게 아쉬운 수였고, 그것 때문에 지금 장기가 좀 형태가 좀 불리해져 버렸죠. 이렇게 가버렸으면 뭐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뒀겠죠. 장구를 치고. 이런, 이수 좋았네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수,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수, 네, 이 수로 들어가서 뒤에서부터 흔드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수는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좀 되게 공격적으로 장기를 뒀어요. 여기서 계속 이렇게 둘게 아니고, 이렇게 계속 몰았어야 되네요. 빼버리면 장기가 끝나버렸잖아요. 그죠? 말을 살릴 게 아니고 말을 그냥 말은 버리는 셈 치고 계속 차를 흔들었어야 되는데 네, 그러지 못했던 게 팬인 것 같습니다. 이 말을 뜨면서 네, 중앙이 무너져 버렸어요. 저 상이 무너져 버렸고
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치고 그래서 장을 못 치잖아요. 그죠? 예, 저쪽 상대가 지금 장을 못 치기 때문에 그렇게 왔겠죠. 저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네요. 장군은 어찌됐건 못 치게. 장기가 끝나버리네요. 여기에서 검토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렇게 장군을 치면 이렇게 올라왔겠죠? 이제 이게 힘든 이게 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한수 차이로네. 지지를 쳤습니다. 외통수 걸렸고요. 아쉽지만 또 오늘 또 1승 2패로 마무리하게 되겠네요. 좀 급하게 두기도 했고, 예. 실수도 했고, 뭐 어차피 장기는 실수하는 쪽이 지는 거라서. 또 오늘은 원악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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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마, 원악마, 양귀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 같네요. 네, 어쩔 수 없죠. 뭐, 이제 실력이니까. 네, 다음에 또 승리하도록 하고요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, 구독하기하고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 장기에서 포세븐 친구 추가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